안녕하세요. 나 나나. 자, 나리다. 괜찮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펀치 한번. 예. 펀치 한번. 네. 아, 여기 있는데 연예인 봤다고. 아. 이렇게 일찍 오시냐고. 나나 여기 봐봐. 올라프가 여기 있었어. 어, 여기 있어. 똑같이 만들었네. 어, 카페에도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 너무 이쁘게 만들었네. 어, 잘 만들었네. 어, 당근도 지대로다. 자, 지금 이제 비롱 캠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여기는 완전 겨울왕국입니다. 산이 다 눈으로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 눈 위에 이제 텐트 피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년 정도 캠핑을 다녔지만 이렇게 눈 위에 피칭해 가본 적은 없어요. 설중 캠핑이네, 설중. 네, 설중 캠핑. 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피칭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즐거운 또 겨울 캠핑. 어허,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로 좀 내려올까? 후딱치자, 오늘. 후딱치자, 후딱치고. 이렇게 치면 되겠다.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 여기 텐션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여기서 눈썰매 타도 되겠다. 조금만 깎으면 돼. 좀 갈고 닦아내야 되지. 저기 눈썰매잖아. 여기는 지어짐을 이용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 눈썰매 같은 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되지. 왜 안 들어가지? 안에 바람이 없어가지고 압축이 돼서 그래. 들어주세요. 됐어? 어, 밀어. 됐다. 됐어. 가볼까? 힘이 왜 이리 세? 나? 어, 손 좀 잡았으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데. 밤 되면 또 기운이 확 떨어질 거야. 지금은 햇빛이 나가지고 좀 괜찮네. 순간적으로 이봐, 고드름처럼 이렇게 딱 만질 때 만져봐봐, 느낌이. 어, 그러네. 맞아. 약간 눈이 이렇게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야. 그치. 작은 걸로. 그지? 어? 긴거는 땅이 얼어가지고 안돼. 작은 걸로 박아버리자. 아, 뒤쪽은 긴거 박아야지. 뒤쪽은 긴거 박아야지. 누나 나올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리래. 얼굴이 안 보인다. 완전 무장해야 돼. 안녕하세요. 어, 인사해. 아이고. 너 먹방도 하잖아, 먹방. 얘 카메라 틀어놓고 혼자 먹방하더니. 이제 차트에 올라가는 거다. 어, 누나 인사해, 누나. 인사해. 이광윤 오빠. 이광윤 오빠. 어, 4학년 동생. 야, 너 남자라서 확실히 귀엽긴 하다. 귀염덩어리죠. 알았어, 알았어. 맨날 오버달라고 안 하달라고. 아, 아직까지 그렇구나. 시멘트. 자, 이거 완전 땅이 완전 시멘트입니다.
자, 눈바지 팩 박는 이 맛은 어떤지 한번 쳐볼게요. 물 마시지 뭐. 아우. 잘 들어가? 오, 안 들어간다, 완전. 그렇지. 안 들어갈 게 생겼어. 아야. 작은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작은 걸로 바꿀까? 어. 근데 뭐, 여기, 이것저것 걸어야 되니까. 걸어봤잖아, 저거. 그러니까 그래도, 장골로 바꿔야 돼. 어. 장골로 바꾸지. 어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짜야! 휴! 저거, 한 번 더. 우레탄 치면 되겠네, 선주. 응? 우레탄. 아니, 이너 텐트를 해야지. 이너 텐트부터 할래? 응. 아니야. 아빠가 깨봐. 근데 안에 다 밀리면. 이렇게 딱 치고 난 뒤에 응. 안에 들어오니까 눈 빠지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 위에다 쳐야 되는 거야? 위에 그냥 위에다 쳐야지 뭐. 그렇지. 어. 이거 완전 냄비가 엄청 올라오겠다 밤에. 그지. 다 깔아? 밑 여기까지? 다 깔아야지. 다. 겨울에 안 깔면 오빠 엄청 추울 거야. 그래, 다 깔자. 봐봐. 그리고. 와, 우리 텐트 여기서 딱 보니까 공간감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 쓰기에는 너무너무 사이즈에서 그래. 지금 저희 텐트가 저희가 사용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 텐트가 출시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도 굿입니다, 굿. 뒤에 뺐어? 걸어주면 돼. 오케이. 그쪽에. 자, 저희들 이 앞전에는 미령님하고 올 때는 이 10리터 한 통 들고 왔었거든요. 약간 간당간당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든든하게 20리터 두 통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아끼고 아주 따뜻하게 보낼 겁니다. 키를 또 샜어, 이쪽으로. 오빠가 그거를, 그거 바퀴를 빼버리라니까. 이거 토니 바퀴를 빼버려.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거.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거. 아니, 분명히 꼭 조여있다고, 이 정도 조여있다고 세면 안 되지. 멈췄다. 물이 타고. 나는 날로 키니까 찬바 벗고 싶은데. 아, 그래? 손주는 계속 움직여서 그래. 자, 여기 비롱 캠핑장 내에 K수항 캠핑그라운드 카페의 스텝님이신 김현님이 와 계신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텐트에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앞전에 낱낱 공개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 낱낱 공개는요 솔캠의 구성이었고 지금은 가족캠의 구성이거든요. 구성이 달라요. 엄청납니다. 낱낱 공개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엄청 차가울 거야. 우리의 감성템. 이거를 이쪽으로 치우고 싶은데 이게 여기 다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거 치워줄게. 야, 근데 우리 요거 하나인데 김현님 장난 아니야? 우리 왜 감성템 하나 더 있어? 그래 그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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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있어.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나는 나름 이것도 감성템이라고 생각해. 어떤 거? 레트로가 감성이거든. 아. 밥도. 그러니까 레트로가 감성이야 요즘에. 그렇지 그렇지. 얼마 전에 시리령님 그 보면 프로스펙스 코펠 부럽다고. 아 예쁘다. 예쁘지 않아? 우리 감성 하여튼 이게 두 개 끝. 그게 오빠 거. 이게 내 거야? 우리 이게 그거야. 저기 우리 현판이야 현판. 문패 문패. 문패야 이게. 자 케이소한 집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으니까 그죠. 문패입니다 문패. 파쇄석이 없으니까. 파쇄석이 눈에 묻혀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큰 돌로 몇 개 눌러주려고. 살짝 깜박깜박 하는 거 맞지? 응. 추워서 그런가? 전력이 불안전한가? 그런가? 어디? 글쎄. 아니다. 아, 우리 텐트 좋다. 좋아, 좋아. 방금 전에 비룡 캠프장 캠장님이 주셨던 김밥을 먹었는데 이게 완전 땡초 김밥인지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다 먹고 나는데 혓바닥에 혓바닥에 마비 걸려 마비. 조금 이따 낱낱 공개도 해야 되는데 랄랄랄라. 물 줄까 말까. 물 안 줘야지. 아 근데 맛있긴 맛있다. 와 이런 김밥이 어딨지. 아 진짜 맛있게 먹었어. 맛있지. 밤 되면 엄청 추울 것 같아. 지금도 슬슬 추워지는구만. 팩을 조금 보강해야 되려나. 아니 아까 그때만 돌풍 잠깐 분 것 같아. 그래. 우리 눈 위에서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눈이야 정말. 눈밭이야 눈밭 밑에. 눈밭에서 자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눈이죠? 그죠? 안쪽에도 지금 저희가 방수포를 깔아놓긴 했지만 방수포 그 틈 사이는 다 눈이에요 지금.